이 시간에 우리 산에 사는 다람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뒤에서 13cm 정도를 남겨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맨 처음에 3cm짜리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.5cm 이걸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눌러서 2.5 그 다음에 돌려요. 그 다음에 요거 요 놈을 잡아당겨서 비틀어 주시고요. 이쪽도 잡아당겨서 비틀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터집니다. 그 다음에 묵을 만들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 더 작은 방울 세 개 만드시고 또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 네. 이게 이제 팔이 되겠죠. 첫 번째 방울을 비틀어 버리시고 세 번째 작은 방울도 비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터트려 버릴 수도 없고 뭐 밤이라고 되죠. 이 뒤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서 이렇게 해주셔야죠. 몸통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다리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서 또 다리 하나 이게 양쪽 다리가 되면서 남은 게 다람쥐의 꼬리가 되는 것이죠. 가운데를 터트려 보겠습니다. 뭐 밥 먹고 있는 거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요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. 이 꼭지를 밑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그렇게 하고 이거 터트립니다. 이렇게 하고 다람쥐가 되죠.